우리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 월요일이면 찾아오는 남자, 우리 또 권호유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설 연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호연 변호사입니다. 네. 그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올 새해도 예, 힘내서 이제 화이팅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도 새해 복 많이 예, 새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특히나 올해는 뭐 변호사님도 그렇고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그렇습니다. 4월 10일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 많은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지금 기원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선수로 뛰고 계시는 변호사님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동선수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현장 분위기 좀 어떠세요? 뭐, 이게 가면 갈수록, 네. 뭐, 이게 오늘 리얼미터 네, 맞아요, 맞아요. 발표도 예, 맞아요. 있었듯이 예. 지지율이 뭐 상당히 조금씩 여당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맞아요.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은 지금 되게 와해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결집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결집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행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바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있기 아이고, 때문입니다. 훌륭. 보셨나요? 저, 어제 아, 봤습니다. 보셨구나. 어제 가족들 네. 데리고, 안 보려고 하는 거 끌고 가서 봤습니다. 보셨는데,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야, 이게 벌써 24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기준으로 24만을 돌파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더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 나아가 이게 아직 개봉한 지가 11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지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관람할 수밖에 없고 이 누적 관계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직접 보셨잖아요. 저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맞아요, 역사적 맞아요. 사실들이, 진실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나. 대한민국을 진정 위했던 사람들은 맞아요. 누구였는지 이걸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이게 다큐멘터리 형식이다 보니까 맞아요. 예. 많은 그 역사적 진실들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압축해서 이제 맞아요. 보여주는 그런 예. 부분이 있기는 했었는데, 제가 한 번밖에 아직 못 봤는데, 네. 그또 기회가 된다면 또 네. 한번 더 보고 다시 맞아요. 이제 재학습을 해서 네. 대한민국 현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뭐 심도 있게 한번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네. 한번 저랑 같이 저희 지역구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변호사님만 시간을 아유, 내주시면은 저야 당연히 네. 준 그러면은 우리 PD님이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하나 좀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가 조만간에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 영화 예약해가지고요. 볼 거니까요. 저희가 한번 그때는 얄려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보신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십시오. 네, 저희가 언제 같이 볼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같이 보실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쨌든 이게 간에 이래도 해가지고는 네, 맞아요. 알 그건 수 있는 공감해요. 부분이 맞아요. 네, 아니에요.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보시기를 바라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영화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새롭게 안 것도 있고 사실 뭐 저만 하더라도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을 받았던 입장으로서 사실 제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알았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몰랐던 건데, 저도 이제 사실 이걸 저 개인적으로 알아가면서 또는 어른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름아름 들었던 내용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니까 또 새롭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 또한 이제 뭐 학교에서 배웠던 4.15 부정선거, 그뭐 네, 4.45일이라고 표현, 4.45일, 네. 그 부분이 사실 대통령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부통령 선거 때문에 맞아요. 벌어졌던 부분이다 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선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초반에 나온 거 보고, 아, 이거는 내가 교과서에서 맞아요, 배웠던 그 맞아요. 부분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 또한 이제 민족 지도자이시긴 네. 하셨지만, 나중에 그 남북 분단이 되는 가운데 이제 북한 김일성이랑 만나면서 그 이래 서명했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체제랑은 좀 그쵸. 맞지 않는 그쵸. 그런 행동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 대한민국 남한 정부 이
역사에서는 좀 가려졌던 부분 아닌가, 진실이 맞아요, 어떤 맞아요. 부분이 이제 가려졌던 네.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관람을 하시고 실제 많은 공감을 이뤄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현 시대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 새로 알아야 된 것도 사실인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그 역사 속의 현장이 지금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사실상 체제전쟁 중 아닙니까? 아, 이념 전쟁 중이죠. 그쵸, 예.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맞아요. 이제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라 예. 그 6.25 때 일어났던 그 전쟁이 계속해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체제전쟁 진행 중인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체제가 우월하느냐, 남한 대한민국 체제가 우월하느냐, 이것 또한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상 이제 체제 전쟁 진행 중에 뭐 작년에는 좀 좌파적인 네. 그런 영화가 맞아요. 상영을 네. 했었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이번 금년 초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에 맞는 뭐 이런 건국 전쟁과 같은 영화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 앞에 시각을 좀 균형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나왔다.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는 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가 정말 어이없게 봤던 것이 갑자기 막 김정은 환영회를 열지를 않나. 뭐 김정은 위원장님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그게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사실 그와 관련 되게 놀랬었고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자신들의 입법 독재로 인해서 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많은 간첩단들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렇죠. 네. 간첩은 여전히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아 이걸 정말 바로잡아야겠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이런 체제전쟁이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 건국전쟁의 영화에 대해서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2회, 3회, 4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체제전쟁 중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 현실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싸워줘야 되는 소위 말하는 정치권, 국회에서는 이런 노력을 저는 좀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가 많았고 네. 그 부분이 집중 조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가해자라고 표현하는 네. 부분이 과연 맞는지는 저는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그 표가 되는 쪽으로 많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표가 되는 그쪽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듣게 되는 게 이제 국회의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4.3 그 제주 네, 4.3 네, 사건 네.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제주 4.3의 양민 학살이라고 네, 표현하는 네. 그렇게만 배워왔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근데 맞아요. 그 가운데 그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관군이라든지 그런 분들 또한 또 하나의 희생자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분들은 마치 가해자인 맞아요. 것만 맞아요. 이렇게 뭐 집중 조명이 네. 되고 그로 그분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뭐 양민들만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뭐 배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만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이제 양쪽 다 피해를 보고 이제 희생을 당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맞아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 국회에서는 이게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피해자만 집중 조명된 그 기록들만 있다 보니 네. 피해자의 자손들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영화가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판단이란 걸 제대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한쪽의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의 시각으로 봐서 거기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충분히 그런 네. 부분이 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특히 학교 뭐 초중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그쵸. 지금까지 과연 옳은 정답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이 균형 있는 뭐 이렇게 검증이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도 실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일도 하시고 당에서도 일을 하셨고 지금 이제 총선에 있어서 선수로 뛰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많은 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아닙니다. 네. 같이 가야 함께 그쵸. 가야 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목소리 같이 내주세요. 아유 열심히 네.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목소리 내주신다는 약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면서 권 변호사님이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 저도 자세히 볼 거지만요. 우리 시청자님도 자세히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지지율을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뭐 변호사님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설 연휴 직후에 있었던 여론조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일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8%가 반등하면 44.6%.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짜게 평가했었던 MBS도 6% 오르면 37%. 심지어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리얼미터에서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 40%를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혹시 이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은 네. 있겠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좀 하겠다라고 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뭐 100% 만족스러운 뭐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평가는 있기는 하지만 KBS 대담을 통해서 맞아요. 이제 국민들 앞에 뭐 앞으로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든지 그와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집안 싸움 엄청나게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반사적인 효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야당 심판론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그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와 관련돼서 전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언론들이나 또는 민주당 쪽이나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도 몇몇 소수 사람들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승전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 통화를 봤을 때 권력 관심 없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행보, 어떤 정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싶은 부분이 그동안 이제 언급을 좀 자제를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이 이제는 좀 더 국민들한테 그렇죠. 많이 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몽캠 피싱을 네. 하셨던 네. 그분의 네.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네. 그동안 이제 오해를 했었던 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맞아요. 그 국민들이 네.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으나 실체를 보니까 이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오히려 좀 이상한 양반이다.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 반사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재신임을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 민생 정책에 대해서 잘 보도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10년 동안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민생 행보를 펼쳤고 더 나아가 KBS와의 특별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면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 먹히고 있다. 그걸 지지율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변호사님 오길 제가 너무 기다렸던 게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은 뭐 여러 명을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설 연휴에도 많은 분들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에 조금 무관심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그동안 되게 생업이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 만났을 때도 느껴지는 게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시장에 가면 네. 일단 그 상인들께서 뭐 제가 빨간색 옷을 네, 입고 가잖아요. 네. 이번에는 잘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이게 그 뭐 이게 한 달 전 뭐만 네. 해도 네. 이제 입고 가면 왜 왔어라는 이런 눈치를 주셨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최근에 제가 설 연휴 세려고 네. 이렇게 빨간색 잠바 입고 네.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면 이번에 지면 가만 안 놔둔다. 되게 직접적으로 네. 말씀하시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니까 이번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지역과 한번 이겨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행보가 지금 현장에서까지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사실 지금 언론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딴지를 걸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리를 둬야 된다. 당정 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조금 차별화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당정 관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누고 네. 이제 구분을 하면 네.
틈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끼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네. 많아집니다. 그쵸.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네. 어떻게 보면 당정 관계를 이제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당정 관계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 누가 좋아지겠습니까? 분리가 돼서 이제 서로 그치. 서로 간에 네. 이제 뭐 싸우는 꼴밖에 네. 안 되는데 그쵸, 그쵸. 네. 반사적으로 이 야당 쪽에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당정 관계가 이게 설사 이제 뭐 그 현재 권력, 차기 권력 뭐 이런 구도로 나중에는 갈 수 네. 있다고 네. 하더라도 하나의 원팀이어야만 그쵸. 승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당정 구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위에 어른들이 이제 결정을 하실 부분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본 그런 뭐 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은 하나의 원팀이었고 이게 국민들을 보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지 서로 간의 역할론이 다르다 이제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설득 명분이 떨어진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공감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언론들에서는 당정 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 아니면 무조건 수평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이 아니면은 왜 수평적이냐? 수평적이면 왜 수직적이냐라고 따지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수직적인가 수평적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당정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그 목표 지향점이 국가와 국민에게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국민을 향해 가 있고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정책 행보가 또 국민을 향해 가 있다라면 전 그만큼의 긍정적인 당정 관계가 없다. 그렇죠. 네. 역할 분단론이죠. 그렇죠. 이제 네. 정부는 정부대로 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당은 당대로 국민들 앞에 가지고 설득을 하는 그런 네. 역할을 분담해서 그렇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당정 관계로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을 갈라치기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현장은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하나로 보고 있고 그 원팀이 하나가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느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제가 한 비대위원장님, 뭐 윤 대통령님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고 네. 뭐 설사 이제 그 두 분이 뭐 오해는 있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건전한 대화를 통해서 그쵸. 해결을 해나가는 그 모습이 네.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는 그 이게 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네. 근데도 건전하게 이렇게 가는구나 네. 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좀 더 원팀이 돼야 되고 똘똘 뭉친다라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은 되게 좀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특히 뭐... 친명과 친문이 되게 갈라지고 예. 있는데 사실 제가 변호사에게 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친문과 친명이 싸우는 그 정 가운데 누가 있느냐? 바로 임종석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예. 네, 근데 사실 지금 변호사님이 출마 선언하신 그 지역구에 민주당에 임종석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임종석 후보가 네. 처음에 제가 뛸 때만 해도 네. 뭐 뛰려고 나올 준비를 네. 할 때만 해도 네. 임종석 후보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오히려 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상이 됐던 후보군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 정원호 구청장 그분이 워낙 인기가 좋으시다 보니까 나오려고 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원호 구청장 나오면 다 진다. 그래서 험지였던 거고 저는 지더라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네. 어느 순간 이 정원호 구청장이 사실 임종석 후보의 보좌진 출신이다 보니까 임종석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서 정원호 구청장이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아~ 임종석 후보가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좀 그쵸, 이상하게 사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언론에서도 보도 안 했고 사실 저도 처음 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지금 그 지역구에 뛰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후보로서는 임종석이 아니라 네, 원래는, 정원호라는 구청장. 네, 그러니까 구청장 네, 후보로 후보가 그 사람이 총선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정원호라는 사람이 그걸 접어버리고 임종석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 지역구가 친문과 친명 간에 지금 마찰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선거 활동 뛰고 계시잖아요. 네네. 보신 적 있어요, 임종석? 임종석 그 후보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양대 선배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악수도 한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구나. 근데 보면 볼수록 얼굴이 좀 초췌해지시는 그런 모습이 네. 제가 보면 좀 딱하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초췌해지고 있나요? 네. 아. 왜냐하면 좀 그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얼굴에서 좀 드러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종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뭐 한 몇 주 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구 내에 어떠한 행사든 열심히 다니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행사 뭐 이렇게 출연 빈도가 뭐 제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네, 거긴 네. 합니다만 그 몇 주 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느낌을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친문과 친명 갈등 속에서 임종석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임종석이 과거에는 굉장히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면은 지금 그 빈도수가 굉장히 좀 적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날이 가면 가서 초췌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제 받은 개인적인 네. 느낌입니다. 어, 그럴 수도 네, 있죠. 뭐. 개인적인 네. 느낌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건데 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실 친문과 친명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 내부 갈등을 지켜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호재로 보이고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겠지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긴장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변호사님이 계신 이 지역구에 누구라도 공천할 거예요. 왜냐 민주당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사실 민주당이 접은 적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이게 최근 20년 동안 네. 딱 한 번 네. 국민의힘 인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분 김동성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 또한 여기 한양대 출신은 아니지만 성동구에서 그 뭐 초중고를 나오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지역적 연고가 없는 이상 여긴 될 수 없는 그렇죠. 뭐 특이한 네. 지역이고 민주당 인사들도 대부분 보면 최근 20년 동안 보면 한양대 출신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만 이제 될 수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적 연고가 일단은 있어야 되는 지역이고 이 근데 또한 좀 특이한 게 한양대 출신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또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종석 그리고 추미애라고 네, 그렇죠. 대표되는 네, 맞아요. 예, 그 두 분들이 이제 한양대 출신의 정치인들을 네. 많이 데려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거기서는 나올 수 있는 네. 이제 후보군들이 또 네. 많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이제 저 말고 몇 명 없습니다. 한양대 출신들이.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역적 연고가 되게 좀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뭐 서울 내 몇 안 되는 지역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후보 누군가 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임종석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이 나중에 뭐 결과를 나왔을 때 어떻게 붙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변호사님만의 혹시 전략 있으십니까? 저요? 네.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누구와 오더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어떻게든 상대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 면접입니다. 면접 때 쓰려고 했던 이야기를 좀 썰을 좀 풀어보면 네, 네, 네. 세 가지 정도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적인 연고가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젊은 나이대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8090 세대들입니다. 8090 세대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그쵸. 이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 총선 때는 그 우리 후보군이 이제 뭐 지역적 기반이라든지 한양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40%대밖에 못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8090 세대들의 이제 뭐 열렬한 지지를 얻었던 서울시장 때는 60% 넘는 지지율을 얻었고 그 VIP 윤석열 후보일 때는 53% 지지율을 얻었던 그런 독특한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수세가 한 40%이겠지만 네. 이 지역적 연고라든지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8090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지역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 하면, 제가 밑바닥부터 올라온 변호사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당에 이제 밑바닥부터 네, 이제 다져온 네, 그런 당의 네, 활동가 네, 아닙니까? 네. 이게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다. 네. 제가 절대 1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져서 올라간 그런 후보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드라마처럼 역전 드라마를 쓴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역 인사들에게 더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후보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후보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제 30대 후보로 당선됐던 분이 임종석 후보입니다. 그쵸, 그쵸. 예. 그때도 또한 이제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부분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세 번째 전략. 이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젊은 후보. 이런 부분이 어필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임종석이 그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민주당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임종석을 그 지역구에다가 공천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안 할 가능성도 더 크고. 훨씬 더. 네, 근데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언론들의 보도를 봤을 때 지금 임종석이 출마한다는 그 지역구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운동권 청산입니다. 너무 좋아요. 운동권 청산이란 슬로건이.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무엇이냐면 만약에 임종석이 안 가면 어떡하냐. 임종석이 안 가면 운동권 청산이라는 그런 슬로건이 여기 지역구에 안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다른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권 청산론의 완성은 네. 후세대를 위한 일을 이야기하고 먹거리를 어떻게 할 건가 비전을 제시하는 게 운동권 청산론의 완성이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운동권 청산론의 청사진을 제시를 그쵸, 하셨습니다만 그쵸. 지금 현재에서 이제 뭐 특정 후보가 이야기하시는 그 운동권 청산을 해야 된다. 경제 전문가다. 그 부분까지는 이게 그 기득권 손바뀜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고 지역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좀 나온 부분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저도 걱정스러웠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구를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기도 한강벨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지역구고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는 지역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시장에서도 우리가 앞섰고 대선 시절에서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잘 노력을 한다면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웠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 임종석이 출마를 안 해요. 그러면 사실 임종석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슬로건은 운동권 청산이었는데 임종석이 아니라 운동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소위 말하는 친명인데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조상호 같은 사람 사실 조상호라는 사람은 운동권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조상호가 온다라면은 운동권이란 슬로건을 걸고 이 지역구에다가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정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임종석이 아닌 그 누가 왔을 때 그 누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는데 야 있으시네. 있으시네. 예, 보니까요. 뭐 저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있으시네요. 예.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20년 이상 이 지역구에 사셨던 연고도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8090 청년 세대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 접촉을 하면서 그 지지를 지금 얻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뭐니 하나의 서사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겠지만 왜 면접 아니십니까? 우리 손 써고 계시네요. 면접 잘 보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면접 잘 보시라고.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운동권 청산론만 가진 게 아니라 다른 무기도 있다라는 것을 변호사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저는 지금 변호사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있어서 네. 소위 말하는 재판에 선 분들 또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서 지금 구속이 되신 분들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여러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일단 뭐 보도를 좀 보여드리면 오늘만 하더라도 조국이 이렇게 문재인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총선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원래 내일 밝힌다고 그랬어요. 근데 급하해요 확실히. 오늘 밝혔더라고요. 오늘 뭐라고 밝혔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위에 불쏘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요.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는 아시겠지만 변호사님이 고소고발 되게 많이 하셨어요.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 문재인 정권 당시 있었던 울산시장 하명선거 더 나아가 최근에 있는 이재명의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김혜경이 조만간 기소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을 하셨던 게 바로 변호사님입니다.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쨌든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선수로 같이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총선에 나오겠다는 뜻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 거? 뭐 일단은 저분들이 왜 나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네. 뭐 이재명이 방탄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방탄의 설레를 보고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국 건 같은 경우에도 뭐 저도 이제 좀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학원. 아, 운동학원. 네, 운동학원 관련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이제 뭐 그 건들도 사실 이제 조국이 큰 타격을 입었었던 그쵸, 사안 중에 하나였을 네. 그쵸, 겁니다. 네. 근데 조국 이 사람이 뭐 사실 이제 민정수석이기도 했고 법무부 장관이기도 했고 그 문 정부 때 실세로서 역할을 했었던 맞아요. 완전 실세죠. 뭐 네. 사실상 민정수석의 법무장관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네. 이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이제 좀 지지를 했던 분들 중에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혹은 보수 쪽으로 혹은 중도 쪽으로 많이들 넘어오는 계기를 준 고마운 분위기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국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총선 출마를 함으로써 과거의 그 조국 사태의 기억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해보고 어떻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선에 있어서 조국이 우리에게는 좀 더 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호재일 가능성이 네. 훨씬 더 크죠. 그쵸?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나오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좌파 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조국도 있겠고 또 송영길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소위 당을 만들어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해보고 배지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총선에 나오는 것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운동권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지금 고인물을 자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명문 갈등을 거침으로 인해서 이 뭐 고인물들 간에도 이렇게 뭐 좀 줄서기에 따라서 네. 누구는 이제 뭐 살아남고 그쵸. 또 죽고 하다 보니까 뭐 초록이 동색인 상황에서 이제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더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조국과 송영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조국이나 송영길이나 거기서 거기고 예, 사실 뭐 민주당 내부도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누구를 공천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같은 시선으로 볼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조국이든 송영길이든 이재명이든 친명이든 친문이든 똑같은 판단을 통해서 투표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기득권적인 활동을 보였고 이게 국민들한테 그 어필이 안 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심판을 이번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 받으면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롭게 나오지만 과연 어떤 심판을 받을지 저도 매우 궁금하고 우리 심판하실 분들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투표하시면 된다라는 네.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변호사님과 저랑도 뭐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가장 좀 우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우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선관위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네, 특히 그렇죠. 뭐 네, 사전투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문제 있다. 더 나가서 이 사전투표 중에서도 실제 사전투표 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직접 날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아직까지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조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규정이 있어서 네. 뭐 이게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맞아요.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선거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상황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최근 선관위 작년에도 뭐 입 그 뭐 비리라든지 네. 소쿠리도 뭐, 있고 예. 네, 뭐 소쿠리 네. 논란도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네.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죠. 아니었죠. 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뭐 이렇게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고 설사 규정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로부터 하나라도 이제 뭐 신뢰에 흠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좀 뭐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도장을 직접 찍어서 맞아요. 이렇게 뭐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보여주는 게 사실 국민들의 그 맞는 네. 그런 니즈에 충족하는 행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선관위를 향해서 솔직히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법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변호사님도 그렇고 법대로 가자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맞습니다. 겁니다. 네. 네.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 네. 더더군다나 이게 상위법에서는 이게 맞아요.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위 지금 네. 규정에서 생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는 사실 반하는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그 네. 그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거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이 더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국민의힘이 차후에 총선에 승리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해 좀 바로잡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변호사님이 배지를 다신다 네. 혹시 당선이 되신다 여기에 좀 일조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 부분은 개선을 해야죠. 네. 그 최근 저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수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수개표를 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능한 이제 국민들로부터 하나라도 뭐 그 흠이 안 될 만한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선관위 또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관위를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이게 헌법상 이제 분리돼 있는 그 기관이다 보니까 그 헌법재판소와 같이 이제 별도의 이제 헌법 기관이다 보니까 이 그 헌법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감찰, 감사를 그 선관위 내에서 하게끔 네. 돼 있고 이걸 외부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에서 이제 뭐 감독 감찰하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그쵸.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되게 오늘 변호사님 얘기가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저 얘기를 할 때 되게 놀랬던 게 무엇이냐면 선관위라는 곳이 되게 센 곳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센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이고 분리된 기관이기 때문에 되게 센 곳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꺼리는 게 기존 정치권이에요. 왜냐? 선관위에 밑보이면은 선관위가 혹시라도 뭔가 심사 들어가고 그렇죠. 감사 들어가면 배치도 뗄 수 있는 게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변호사님 사실상 지금 예비후보로서 제가 볼 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뭐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네. 하는 겁니다. 이제 제 양심을 걸고 네. 뭐 이게 만약에 그동안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마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기존 정치라고 한다면 네. 저는 바꾸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꼭 저는 이런 선관위를 향한 목소리 내에서도 정치권이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있으니까 꼭 변호사님이 앞서가지고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자 이상 오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